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고1 모의고사 9월 25번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 허지킨. 뭐 이름도 이상해서 모르겠어요. 자, 워스 비본. 태어나다의 수거죠. 자, 이는 여기서는 또 넓은 장소 카이로에서 태어났어요. 카이로 이집트죠. 자, 인 연도고 1910년도에. 자, where에서 문법 주의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장소에 부사 나오는 거. 자, where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카이로 때문에 일단 장소로 잡았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자, where는 그곳에서, 그 다음 컴마가 있으니까 관계 부사의 계속적 문법으로 바꿔 쓰자면 and, there로 바꿔 써도 똑같습니다. 해석상 there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카이로에서. 자, 그녀의 아빠는 일했는데 in 어디에서? 자, Egyptian은 이집트 교육 서비스 교육기관이겠죠. 자, 그녀의 흥미는 주어요. 자, in chemistry에서 화학에 대한 흥미가 화학에 대한 흥미가 자, 시작되었는데 동상. 자, when 언제? 또 그녀가 just 단지 10, 10살이었을 때. 만약에 슬러시 붙이면은 여기에 s가 사라져야 되겠죠. 자, in 또 연도고요. 1949년도에 she는 우리가 도로시 호지키니까 dh로 쓰겠습니다. 자, dh는 이랬는데 on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뭐뭐에 대하여. 자, structure 구조. 자, 구조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자, of 페니실린의 구조를 자, with her co-colleagues네요. 동료 그리고 함께 동료와 함께 동료와 함께 자, 그녀의 자, works 일이죠. 자, on은 또 about의 뜻이겠죠. 뭐뭐에 대한이죠. 그럼 비타민 B12에 대한 작품이 일이 자, was 단수 자, published는 출판되었다의 수동으로 썼죠. 자, PP 출판 되었는데 출발 되었는데 자, in 또 연도 1954년도에 자, 컴마 위치 썼죠. 관계대명사 계속적법 and is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위치가 말하는 것은 her works 잡아주고 있죠. 그녀의 작품은 자, lead 이끌었어 그녀를 to her 그녀를 이끌었는데 자, being 되도록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사구조면서 진행형 수동태 같이 썼죠. 자, 그녀를 이끌었는데 being 되도록. 자, 근데 어떻게 되도록? be awarded 되도록. 그래서 분사 플러스 수동으로 수여되게. 수여되게. 수여되어지게 이끌었다. 자, 자, 그녀를 수여되게 이끌어진 건 사실상에서 생략된 주어는 뭐가? 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더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 자, 노벨상인데 in 어디에서 전치사 이럴 때 in 씁니다. 자, 노벨상이죠. chemistry 화학 분야에서 자, in 또 연도 진짜 많이 나요. 1964년도에 자, C는 아까 누구였죠? DH였죠. DH는 또한 삽입절 자, became 시제일치 과거죠. 대연대 첫 번째 여자가 이제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인데 to receive가 또 앞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to 부정사 형용사 동사 원형으로 receive 받도록. 자, 커플리 메달은 여기 나온 게 커플리 메달입니다. 자, 커플리 메달을 그리고 실제 주어 한 번 더 생략된 거는 그녀죠. 여기서 자, 이 DH는 저 was a winner 승리자 아니면 뭐 수상자라고 역하겠습니다. 조성자는 누구죠? 얘도 지금 저녁이라서 수상자인데 자, of Lenin Peace Prize 뭐 소련에서 나온 것 같죠. 좀 이게 Lenin Peace Prize입니다. 레닌 평화상을 자, 호지키는 보여주었는데 Great Concern 뭐 큰 우려 큰일났네요. 우려를 혹은 걱정을 자, for는 또 about의 뜻이죠. 여기서 뭐뭐에 대하여 자, social 사회적 사회적인 불평등 자, inequality를 자, 그리고 자, resolving conflict 분쟁 해결 분쟁이라니까 큰일 났네요. 분쟁 해결에 큰 관심을 가졌다. 자, 여기서 보시면 for라는 전치사 뒤에 첫 번째 명사로 자, inequality가 1번 쓰인 거예요. 관심을 보인 분야는 첫 번째 불평등
자, 그다음 end들하고 똑같이 명사 형태 리졸빙이 또 명사 형태 2번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럼 분쟁 해결해. 그래서 동명사가 또 명사로 쓰인 거죠.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저 지금 보시면은 네모 칸이 아까 전에도 뭐 movable도 나왔었고 여기서도 as a result 여기서 movable 안 나왔네요. 어, as a result만 나왔네요. 픽업플로 낼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DH는 자 was president 해서는 의장. 자, 의장이 되었는데 의자가 되면 안 되고요. 아이 진짜. 자, of Park Wash Conference에 Conference는 위원회입니다. Park Wash가 뭔지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커다란 재앙 예를 들어갖고 뭐 핵폭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조절을 해보려고 모인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의장이 되었는데 이 단체 저 프로메이트비죠. 자, 1976년부터 1988년도까지 그래서 54년에 노벨상 화학상 받은 게 아니고 이때죠. 64년이었지. 이런 문제 왜 냈는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너무 알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슉슉슉 넘어가서 자, 실제로 그래서 도로시 호즈키 노 라이프 책 있죠.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소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화학자 도로시 호지킨.